자, 우리 현낙 씨 어때요? 신곡 좋죠? 최고죠. 감사합니다. 네, 최고예요. 내가 진짜 사랑하네요. 예, 네,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최고. 그래서 예. 네, 오늘 그 사실 그 방송에 녹화가 네. 있으셔서 무대를 조금 일찍 올라왔어요. 녹화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랬는데 예. 그래도 또 우리가 들을 건 들어 그리고 그렇죠. 예. 그렇죠. 예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주로 이번에는 주로 가요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제가 또 이번에는 이번 달에는 이제 또 전국 노래자랑 나오고 다음 달에는 또 가요 무대 나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.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노래가 막 나오는 노래마다 히트가 돼가지고 요새는 네 곡이 동시에 히트를 하고 있어. 한 곡만 히트해도 좋은데. 그리고 여러분이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박수 한번 예. 크게 치세요. 예, 예, 우리 작사 작곡가들이 속해 있는 가장 한국에서 이제 대중가의 권위 있는 상인데 올해 제가 또 10대 가수에 선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다른 데 출연료 막 엄청 다른 가수들 비싸게 달라고 해도 인기 없는 것들이 자보다 비싸게 달라고 그래. 여기는 저는 오면 그냥 봉사하는 말로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자주 오니까 해마다 앞으로 매년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. 아셨죠? 여러분은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정말 즐겁게 사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멘드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알겠습니다.
저는 잊지를 말고 안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. 몸부림치는 놈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보자. 자, 감사합니다. 한 명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.